달리 이번 판에는 이지 정글입니다. 일단 들어가. 어차피 우리 원딜이 두 명인 조합이어가지고. 이거 무빙 피 일단 오케이. 무빙 확인. 근데 이런 거 피하는 건 솔직히 당연한 거기는 해. 잠깐만요. 지금 뭐 하죠? 나이스. 좋아요. 그렇게 픽 빼주는 거 너무 좋아, 형들. 먼 거리가 둘인 조합은 세게 해야 되거든요, 초반부터. 전 레드를 먹고, 전 이미 계획이 섰어요. 레드를 먹고, 상대편 모든 라이너들을 초반부터 미친 듯이 갈궈주면서 게임 하기 싫어지게 만들어줄 겁니다. 상대 미드가 왜안 들어오죠? 이거 봐, 게임이 시작이 안 된다고. 안 되는 느낌이더라니. 아, 좋았네. 여기서 그냥 강타 써서 먹어요. 그리고 저는 제드를 바로 가서 탱커로 갭해줄 거예요. 이런 게 진짜 계열받는 거거든요. 그냥 가서 그냥 졸라패요, 평타로. 까비. 여기까지만 해줘도 진짜 계열받거든요. 이 다음에 저는요, 에코의 정글에 들어갑니다. 와드를 박아요. 그리고 이번엔 탑으로 그냥 못 밖으로 달려가서 다리우스를 미친 듯이 팰 겁니다. 마치 트위치처럼 게임을 하는 거예요. 미쳤니? 다리우스야? 왜냐면 이지렐이 초반에 진짜 개무적이기 때문에 형님들 이런 식으로 가줘야 돼. 이 다음에 전 바로 에코의 정글에 들어가서 에코를 또팰 건데 살짝 위험하긴 해요. 하지만 전 평타 기반의 원거리 챔피이기 때문에 이미 알 거예요 아마. 해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한대 맞춰주고요. 겁을 매긴 다음에 다리우스가 그럼 이쪽으로 오겠죠?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이 녀석의 칼날불을 저는 훔칠 거예요. 뭐하니? 200 이상대로 저기서 뭐가 지 레드 백일까봐 후다닥 뛰어왔구나. 여기서 에코의 레드에서 계속 춤추면서 이 자식이랑 놀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 미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 맛을 뺀 거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게임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이지리얼은 정상으로 게임을 하면 안 돼요. 나도 망하고 난안 망했어. 아직 상대편은 완전히 부숴버리는 라이너를 일단 괴롭히고 나면 라이너들이 정글 도와주러 안 와요. 짜증나가지고. 그런 다음에 저는 라이너들 걸레로 만든 다음에 바로 상대 정글까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미 계획이 다 짜여져 있다니까 형님들. 아, 이거 졸라 열받네 이거. 아, 이럴 때 바에게 위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진짜 계열받아 이거. 다행히 다리우스가 악덕 인놈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야다리 잘못 걸리면 진짜 약간 억까당하거든요. 하지만 바로 멘탈 잡으면서 저는 여기서 블루까지. 일단 다리우스 풀스펠 빼고 죽여놔가지고 다리우스 지금 사기 저하된 상태거든요. 봐봐, 못 나대잖아. 이러면 이제 시간 지나면 아칼리가 유리하거든요. 워낙에 복덩이 상태로 죽였기 때문에 다리우스 유차 전멸 빠지면 필살기 없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전 여기서 이거 먹어주고요. 성장 타임이 지금은 어디 갱안 되거든요, 어차피 이 상태로. 그다음에 더블로 찍어주고. 정글링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얘가. 하지만 장점이 초반에 교전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한 것뿐입니다. 집에 갔다 올게요. 이렇게 가줘요. 초반에 롱소드 안 가면 너무 약하거든요. 사실 광해검까지 나오면 그게 제일 베스트인데 광역검이 안 떴으니까 이렇게 가지고. 근데 이번 판은 상대가 에코에다가 제드까지 투 암살자여가지고 좀 무섭기는 해요. 자칫하면 나 진짜 암살당하거든요. 아니 자칫이 아니라 분명히 제가 지금 싸우는 옥보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분명히 나중 되면 미친 개처럼 달려들 거거든요. 100%거든요. 에코 사실 타이밍이 좋네.
잠깐만 여기 돌아가가지고 바텀 갱가 할까 나쁘지 않겠는데? 아니 유미여가지고 또 개몽이 졸라 구려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고 이 멍청한 녀석까지 계속 해주면서 어? 이거 스탄물이 뭐야? 하지만 아! 저게 안 죽어요? 아 개값이 아 이건 무조건 잡았어야 되는데 아 자, 라인 밀어줄게 같이 빨리 라인 밀어줘야 돼 이거 이렇게 여기까지 해주면은 나름 기분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저 이편 바텀이 나 이거 피가 왜 이렇게 없냐 먹을 수 있을라나? 잠깐만요 아직 야들야들한 골렘이어가지고 먹을 수 있긴 해요. 아 미쳐 여중에 오브젝트 챙겼다고? 저놈의 스타일 방금 깨달았습니다. 저놈은 무지막지한 오브젝트 플러스 RPG 중이에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에서 지금 정글러가 걸렸거든요. 저놈들은 팀빨 앞세워가지고 팀원이 조금만 좋으면은 귀찮아지는 타입이라가지고요. 아니 이렐리아가 제대 상대로 별로 주도권이 없네. 초반에 좀 갈궈주고 갔는데도 좀 CS 차이도 그렇고 레벨 차이도 보니까는 좀 주도권이 아예 없어 보이거든요. 일단 바텀 방금 전에 가서 내가 스펙 다 빼놓는데 계속 탑도 다 빼놓고 좀 라이너들이 한번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긴 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로 여기 가서 스펙 다 빼놓고 죽여주면은 절대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솔직히. 특히 아칼리 그럼 아칼리도 레벨 차이 나네. 라인 먹으면 비슷해질라나? 좀 싸워도 돼? 풀피 다 줬어. 나도 좀 가기 싫거든? 일단 이거 먹을게요. 볼 싸울 생각이 없어 보이시니까 선 주문 보식자여가지고 약간 겁났는구나. 잠깐만요. 뭐해? 다리우스야? 뭐해? 이런 식으로 놈이 제일 뭔가를 원하려고 할 때 바로 파고들어서 헛잠을 치부로 깨뚫는 겁니다. 아 이거를 집에 안 가고 버티고 있었다고? 집에 갈 땐 가야지 제드야. 내 버티고 있는 거야. 항상 이 집에를 주면 일단 사실 잊지 말라고. 공기 피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먹어주고요 여기까지 바로 먹고 어 씨발 어 아 진짜 개열받네. 아 진짜 타이밍이 없다 뭐야. 아 진짜 그냥 아 강타 무조건 마지막에 써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뺏기진 않겠지? 에코 여기 들어올 정도로 배짱이 있는 놈은 아니거든요. 어 타이밍 억가 역겹습니다. 해가 줄게요. 템 좀 짬뽕이긴 한데 오 나이스 이렐리. 아우 그룹 빼면 안 되지. 그룹 빼면 안 되지. 나이스 드리블, 나이스 드리블. 팀이 좀 짬뽕이 되긴 했는데. 잠깐만, 에코노미 아래쪽 발개 치는 건 못 참겠는데요. 가서 좀 두둑이 패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혹시라도 치려고 하면은. 뒤진다, 에코야. 아, 왜 이걸 내가. 아, 용 쳐지는 건 뭐야, 또. 아씨 이거 얘한테 맞으면 못 먹거든요?
몸뚱이가 약해가지고. 아 진짜 이번판 여기까지 젖갔습니다. 먹었나? 아 진짜 짜증나네. 아, 하늘에 에코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 마치. 잠깐만 이거 공격을 봤는데. 열받아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나이스. 그것도 너무 좋아. 에코야 너네 편 안 봐주니? 어디서 뭐 먹고 있니? 뭐 먹고 있니? 뭐 먹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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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이런 식으로 그냥 미친 듯이 두들겨 패주는 거야, 형님들. 그럼 이제 에코는 궁극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못 나오겠죠? 이거 바로 용을 칠게요. 기본적인 플레이를 해주는 것보다 탑은 솔깃다였네. 괜찮아? 오, 딜레 형, 뭐야. 주도권 없다고 욕했는데 알고 보니까 비장이 한 수를 숨기고 있는 형님이었던 것 같아. 근데 나 이러면은 공허의 규칙 다 줘야 되나, 설마? 잠깐만, 괜찮겠거든요? 빨리 먹고 뒤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에코가 저런 거 미니언 지금 방금도 미드에서 다 받아먹어가지고 레벨이 좀 높아졌어요. 공허유충까지 건드릴 확률이 높거든요? 집타생 절대 잡으면 안 되고, 공허유충 봐야 돼요. 지금 저 녀석 프리랑 다 빼놨기 때문에, 공허유충 치게끔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지, 개자식 치고 있을 줄 알았어. 노프리다. 아무것도 없다. 먹어 먹어 공짜야. 그래 그거야 형. 다 만들어놨다고 형이 먹을 수 있게끔 핀까지 찍어주고 가면 그냥 먹으라고 그냥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잖아요. 이게 저의 이질이야. 이 녀석이 침을 읽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반에 이미 저 녀석이 저를 공허유충에다가 혓바닥 대는 거 보고 지저분한 녀석일 줄 알았어요. 사실 이질이를 이거 먹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먹기 싫었는데 지금 성장이 잘 된 상태니까 볼게요. 탑이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난 진짜 탑은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해. 이것도 지는 건 진짜 이건 칼리의 문제예요. 아 까비다. 에코궁이 돌았네. 야, 확실히 이렐리아가 1대1은 진짜 사기긴 하다. 이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글은 그냥 빡입니다. 근데 그냥 초반에 주도권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활개치기가 좋아가지고 재밌어요. 그 바텀이다. 근데 그리고 이즈리얼은 정글이기 때문에 빨간 강타를 챙길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 점이 진짜 꿀이긴 하거든요. 미쳤니? 궁도 없으면서 이걸 죽을라 그래?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자신만만하게 뛰어오지?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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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역시 위험하다는 생각은 괜히 든 게 아니었네요. 이거 먹어주고 바텀라인 제가 한 라인 받을게요. 내가 못 이길 것 같은데 이거는? 징크스로 오면은 형? 뭐야? 텔 뭐야? 어, 스몰로 텔이었어? 일단 무라운 이거 먼저 완성시키자.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체력 보석 하나 사줄 때 됐어 이게. 거기서 체력 살짝 챙겨주면 진짜 역겨워지거든요. 아, 저기, 아이, 아씨, 아, 아, 정말 참 침착하게 쓸걸. 아, 걔 걔한테 쓸걸.
딸피가 지천에 널려 있었는데. 이렇게 소고기를 곳곳에서 따였어. 잠깐만, 이게 전령 치고 있나? 바텀도 또 죽었네. 느낌 좀 이상해지는데? 너 왜 자꾸 그딴 거 치고 있니? 에코야? 잠깐만, 제드가 분노의 테를 탔거든요? 자기 제대 빠지네요. 나 지금 이렇게 남겨야지. 아니 에코 이렇게 하는 짓이 뻔하냐. 아까부터 오브젝트에 미쳐가지고. 잠깐만요, 끝나지 않았다는. 나이스 속이야, 나이스 속이야, 나이스 속이야. 아니 그냥 빠져야겠다. 근데 일단 제대 군까지 빼놓긴 했어. 나 힐 좀 빨리 먹고 가서 방해하기. 어서 형 좀만 참아. 아 이런 거 좀 와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이거 이런 오브젝트 이거 미쳐있는 거. 이들리아가 밑으로 갔네. 근데 밑에서 이득 봤으니까 괜찮아. 징크스 죽었네요. 못 먹게만 해도 이득이라서. 보시다시피 저기 암살자가 두 명이어가지고 제가 좀 무서워요. 나댈 수 있는 게임은 아닌 하거든요. 아직 빨간 강타도 완성도 안 됐고 무라마나도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전성기가 일단 아닙니다. 전성기 극초반에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 살려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하지만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제대가 밑에 있고 테일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녀석을 건드리죠. 우리가 미드가 스몰더가 선푸시에 잡기도 했고요. 강타가 없는 게 좀 빡치긴 하지만 이거는 먹어야 됩니다. 가리수도 집에 갔기 때문에. 야비하게 게임을 해주는 겁니다. 용은 좀 줄 수밖에 없겠네. 정확한 예측 어땠어요, 형님들? 저는 그냥 공학, 저는 기계공학과 출신이거든요. 저는 그냥 공학자입니다, 형님들. 정확히 예상해가지고 상대의 속도, 가속도와 속도를 계산해서 정확히 똑같습니다, 형님들. 너무 미지하죠. 전 예측은 저에게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전 잠시 집중하기 위해서 입을 조용히 했던 건 사실이지만 상대의 크랙 플레이로 인해서. 오, 일리아 나이스. 게임이 한 번에 가버렸죠. 상당히 역전을 한 듯 했지만 그리고 거기까지였다라는 겁니다. 더 밀어주지 마. 밀어주는 게 오히려 손해야. 확실히 뭉개놔야 되거든 녀석들은. 그 어떠한 희망까지도 다 빼앗아가지고 확실히 뭉개다야 되는 체질의 상대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이제 저는 바로 가서 레드를 이제 진짜 전성기거든요. 빨간 강태에다가 지금 이러고 정도면은 지금 거의 웬만한 원. 봐봐 지금 스몰더 템 보세요. 스몰더 바텀 되게 빨리 까고 되게 잘 컸는데도 저보다 템 안 나온 거 보이시죠? 원딜 이즈들 무섭습니다. 정글 이즈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저한테 뚜둑이 맞으면 진짜 그냥 가거든요. 무라만에다가 빨간 강태까지. 잠깐만. 아, 이번 판 아주 궁극기가 아주 재미. 궁극기 손 빨간 강사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궁극기가 또 굉장히 아플 거거든요. 즐겁습니다. 궁극기로 쏙쏙 빼먹는 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의 정글에 들어가서 에코로 마음껏 해방 놀 때가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 다 파멸될 때가 됐거든요. 바로 갑툭튀 해가지고 그냥 그렇죠 모자란 딜 1% 때 아니었으면 이형 죽었어요. 바로 완벽하게 소화해버리죠. 퍼펙트 궁극기 위치 어떠세요? 이건 빨리 이거 타고 부숴줘야 될 것 같은데 잊었어? 오해 세라피나 궁극기도 없는 에코다인 무섭지가 않아요. 바로 폭풍 해주면서 몇 가지 먹을게요. 뭐 하죠 에코? 바로 이런 식으로 멍청하게 다 기어나온 에코까지 죽여버린 겁니다. 이제 바로 저의 귀여운 이지리얼의 퍼펙트 플레이입니다 형님들. 에코는 에코한테 벽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단 한 치의 플레이에 실수도 없이 녀석을 완벽하게 으깨놓는 겁니다. 오, 아칼리온도 이제 잘 컸네. 아마 지금 나를 한 번이라도 죽이고 싶어서 부들부들 돼가지고 지금 썰이는 못 치고 있을걸요. 하지만 전 죽어주지 않을 거예요. 무한성장할 거거든. 아주 즐겁습니다. 이 맛이거든. 빨간 강타가 들어간 궁극기는 진짜 좀 많이 아프긴 하거든요. 뭐해 징크스야 메탈 나갔어? 뭐해 다리우스야 빵빵 기분 나쁘지? 빵빵 이거는 거리 주면 안 돼요. 그냥 불룡 좀 먹으러 갈게요. 그냥 불룡은 못 참겠거든요. 다른 용이었으면 굳이 먹으러 안 가는데. 아, 이번 판 그냥 용 3개 다 주고 사불룡 채우는 것도 재밌었을 텐데, 잠깐만요. 아, 까비! 아, 다 긁었는데. 잠깐만, 용 빨리 포지해야겠다. 됐다 됐다 우선 던진다. 하지만 내가 우선 던질 줄 알고 저기 휘말려서 저까지 뒤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 용까지 먹혔다? 진짜 기분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에코 레드까지 들어갈게요. 이제 식사게 먹으러 가네. 뒤졌다. 벌써 아니 없나? 근데 왜 이렇게 죽어줘 갑자기? 잠깐만 너무 많이 죽어주는 것 같은데. 제약고 다 털고 있는데 우리 편? 저거는 막아야 되는데 저거 현상금까지 가주면 좀 이상해지는데 게임. 모랑까지 올려버릴까? 피흡 템을 모랑으로 가야겠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레드만 빨리 가서 먹고 바론을 빨리 치단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서렌을 안 치지? 사실 좀 던져줘가지고 이젠 안 칠만 하긴 한데. 바론 먹을까봐 무섭구나 너네들. 이릴리아 잡으러 가는 것 같은데? 형 사이드 너무 무지성으로 밀면 안 될 것 같아.
일단 궁극기는 바로 받아줄게요. 세 명 다 들키는 거 보셨죠? 이겁니다. 2000이. 바로 이런 식으로 난입해서 한 번에. 나 오늘 궁극기 손맛이 너무 좋은데? 신놈인가 이거? 돌아가봐, 돌아가봐. 어, 이런 식으로 그냥 앞비전 도망갈 틈조차도 주지 말아야 돼요. 쟤들한테 그림자를 넣고 너무 나대거든요. 끝낼게요 이번에. 이미 재미를 충분히 봤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끝내는 게 딱 적당할 것 같기는 해요. 스머덕님은 끝내기 싫으신지 갑자기 그걸 미친듯이 억지를 부수고 계신데, 그러시다면 저도 그냥 같이 죽을 맞춰서 억지를 같이 부숴주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어? 이한 맞아? 징크스 너 뭔데 이렇게 말뚝배 맞고 있니? 아니 징크스 뒤에서 말뚝배 개 맞고 있네. 나이스 유니언 나한테 타는 거 너무 좋았다. 끝내야지. 잠깐만 좀 길 좀 더 갈까? 무대에서 달려오는 거 봐. 딜미터기 조작 좀 하고 싶기 때문에. 근데 힐이 왜 이렇게 적어? 너 막으러 안 와? 너 안 막아? 에이 아무튼 좋았습니다.